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덜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50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인데요.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몇 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50분에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예.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미인이 보이시고 할머니는 안 보이시나요? 할머니도 보이시나요? 예, 미인의 얼굴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예, 뭐가 보이시나요? 잔. 얼굴 두 개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요? 예, 무인도에 있는 사람은 배가 오니까 배다! 배에 있는 사람은 떠다니다가 땅이다! 섬이다! 그렇죠? 그 다음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서너 개. 예, 맞는 표현이네요. 이쪽에서는 네 개고 저쪽에서는 세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육일까요? 군가요? 육 쪽에 있는 사람은 육이죠. 구 쪽에 있는 사람은 구죠. 예. 누가 맞는 건가요? 둘 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시각입니다. 시각. perspective. 그렇죠? 예. 내가 시각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각을 가지고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번이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일하는 시간을 대수심 많이 빼가지고 지상명령에 관련된 선교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의 대답이 잘 됐죠? 그렇죠? 가당쳐.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이미 두 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많이 지금 시각이 좀 바뀌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번에 보시죠. 그러니까 그게 칭찬할 만하긴 한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지상명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가죠. 자, 일에 대해서 우리가 뱀을 얘기하기 전에 일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올바로 갖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들으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에서 정말 그 이분론적인 송속의 이분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탈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전적인 그런 총체적인 시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그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쭉 듣고 살았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공개선을 내보냈는데 그 공개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블러, 저기 벽돌 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장장이나 농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직분이 뭐랑 같이 같다고요? 안수받은 목사나 비숍, 감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똑같이 교육자들과 똑같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 공동체를 갖다 세우듯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501년째죠 올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성속의 분리의 시각이 강화돼가지고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동원 목사님 여러 가지로 좋아하는데
성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비교역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평신도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Sunday Church,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하게 되면은 Sunday Church에서 Monday Church로 넘어가는 Monday Church라고 들어보셨나요? 월요일 교회, 직장 교회입니다.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터가 교회라는 얘기죠. 왜? 내가 성직자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다고 하면은 내가 일하는 직장은 약속 공동체입니다. 뱀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썬데이 처치에서 먼데이 처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것도 썬데이 처치보다는 먼데이 처치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 자, 왜 비즈니스인지에 대해서는 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은 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그 고객들은 나를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듯이.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나오듯이 죽게 하듯 섬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나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나를 돈 벌게 해줄 내가 직업을 주고 창출해 내주는 그런 노동의 대상이 아니고 취업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이런 모든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요. 자, 요거는 슬라이드 하나만 집어넣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make business good news to the poor. 예, 이게 프린시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정의를 이렇게 옹호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 혹은 벗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혹은 배고픈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복음입니까? 그러나 많은 전통 선교사들이 저 위에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기도 하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라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거 자체가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겠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죠. 비즈니스 as 미션에서 as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 as a mission 할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가 as a means of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가 뱀을 잘못 이해하는 굉장히 큰 오해의 큰 시점입니다. 여기서 as는 business is the same as 같다라고 얘기하는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다 보면은 perspective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인지 군지 우리가 얘기를 보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 요약할 것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쭉 넘어가 주세요. 일하는 거가 말라카에서 아바더로 바뀌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분론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관에서 총체적인 세계관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비즈니스로 해서 일하는 것이 괜히 그냥 그 자격지심이 생기고 이거는 뭔가 조금 2차 2등 식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컨피던스를 가져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으면은 컨피던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2등 식민이 아니라. 그 다음에 all businesses are the same. 모든 비즈니스는 다 똑같아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에서
Missional business is different. 내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supporting role. 나는 그냥 보조나 하지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원들 아니면 그 주일학교 하는 사람들 저기 점심이나 먹이고 그 다음에 헌금이나 하고 그러는 supporting role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진보되어 나가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piritual redemption, 영혼, 구령 사업하는 것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holistic salvation,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꿔나가는 거고 charity, 갖다가 퍼주고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uncharity, 왜? toxic charity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줄 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공짜로 주게 되면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 공짜로 주게 되면 anticipation, appreciation이 있었죠? anticipation,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또 줄 거야, 또 줄 것 같아. 세 번 공짜로 주게 되면 expectation, 분명히 더 줄 거야. 네 번째 공짜로 주게 되면 entitlement, 안 주면 화내요.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을 줘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의존도를 심어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혼자 서게끔 도와주는 거지. Appreciation, Anticipation, Expectation 그 다음에 Entitlement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nd Out 이거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Hand Up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Give Away 하는 것이 아니라 You've Earned It 당신이 번 거야. 예, 지금 김동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많은 것들이 다 네가 본 거야. 네가 한 거야.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르완다에서 굉장히 오지가 있는데 르완다도 오지지만 르완다에서도 오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45명의 여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르완다에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뱅크 거기 한 20만 명을 제가 섬겼는데 그중에 이제 한 45명 정도가 그 오지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렇게 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이이이 하는 그런 소리 내는 게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거는 벨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 부비는 것을 세 번씩 해야지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꼭 해야지 돼요. 그리고 한 명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명 곱하기 3? 예. 백 몇십 번을 이제 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제 요만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나서 앉혀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대표가 서가지고 고마운 얘기 쭉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요구사항 또 쫙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나와서 얘기했던 분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통장을 세 개를 딱 꺼내. 이게 저축 통장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마이크로 크레딧 받아가지고 하는 그 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통장 가지고도 사이클이 몇 번 돌아요. 그런데 첫 번째 통장을 해가지고는 자기 지붕 세는 초가집을 고쳐서 양철 지붕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두 번째 통장으로는 소를 사서 그 바나나 밭에 비료를 쓸 수가 있었고 애들 우유를 먹일 수가 있었고 세 번째 통장으로는 애들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제가 애들하고 그러는 것도 옆에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8년 살았는데 아무리 겸손하게 줘도 공짜로 주면은 눈을 제대로 못 맞춰요. 왜?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요. 휴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떳떳한 것은 빌려줘서 고마운데 나 다 갚았거든.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거든. 그러고 나서도 나 이렇게 나아졌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그 당당함을 보고 전 그냥 박수 쳐드렸어요. 그게 You've earned it.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Indefinite Dependence. 뭐 의료원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고아원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의존도만 만들어주는 거지 gradual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나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시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실제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죠? 그러시나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돼가지고 가라고 하셨나요? 모세가 준비가 돼갔으니까 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qualifying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분을 부르신 사람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자격을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 위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되면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제 SFK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SFK 사역은 시너지 포 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너지라는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쭉쭉쭉 나가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제가 달려있는데 Stewards for the Kingdom Resourc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적인 사명을 다해야겠다라는 뜻. 그 다음에 Kingdom Business.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을 해야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SFK 라이프 코퍼레이션이 비영리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SFK 코리아가 있고요. 거기는 영리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한 것이 아니고 태국의 스카이베이 타일랜드라고 하는 영리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루완다에는 나누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캄보디아에는 헤세드가 이제 금년에 시작하게 되고 루완다 샬롬 미션이라고 하는 비영리단체가 루완다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 SFP 탄자니아는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SFK에 대충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FK 라이프 코퍼레이션에 있어서는 8명의 저기 보드 멤버가 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50명 정도가 함께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SFK 코리아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26년 정도 인베스먼트 뱅킹 했던 손원민 교수가 같이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이봉래 대표가 같이 조인해서 이제 Chief Investment Officer를 통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 SFK 사역을 갖다가 좀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다섯 가지 5E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심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호기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갖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영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 attention 내지는 curiosity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 계몽의 단계입니다. enlightening. 그 다음 단계는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교육은 배워가지고 흥미를 가지면서 그리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거로구나라는 소명을 갖게 되는 그런 커미트먼트를 갖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퀴핑부터는 이제 훈련입니다. 실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를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이퀴핑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empowering인데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empowering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roadmap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는 거죠. 힘을 실어줄 때 이제 그 financial capital과 혹은 코칭과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갖다 구체적으로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오셔가지고 뭐 원데이 세미나 받으시고 그러면 흥미에서 뭐 야 이쪽으로 해나가겠구나 커미트먼트까지는 나가지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나가는 거가 SFK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모델을 갖다 우리가 만드는데요. 첫째로는 미셔널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커뮤니티 안에 공동체 안에 이건 버추얼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 미셔널 비즈니스를 혹은 뱀들이 그 안에 이제 몰려있게 되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미셔널 비즈니스들을 갖다가 위에 주세요. 예,
intellectual capital은 지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 가지고 배워서 남주는 거죠. 지적 자본을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플랫폼은 미셔널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캐피탈, 재정적인 금융 자본을 가지고는 미셔널 비즈니스 펀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돕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밸류 체인 캐피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마케팅, 그다음에 소싱 하는 그런 채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 자본을 통해 가지고 실적으로 미셔널 비즈니스 트레이딩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미셔널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속한 미셔널 비즈니스들이 먼저 나가는 선배 기업들이, 성숙한 기업들이 후배 기업들을 자생해가지고 도와나가는 멘토링하고 코칭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고, 자본도 마찬가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딩 이루어지는 것도 실적으로 서로 간에 도와지 나가게 되면 이것이 상승작용이 나고 시너지작용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그럼 미셔널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무슬림 그룹입니다. 무슬림 그룹은 뱀이라는 컨셉 자체가 생겨난 것이 원래는 무슬림들을 서브하기 위한 그런 니드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무슬림, 그 다음에가 이제 불교 나라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불교 나라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인구의 20%를 물론 참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20%라는 말은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구를 일렬 종대로 세우게 되면은 에브리 다섯 번째 사람이 전부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브리 다섯 번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 밖에서 사는 중국 사람들 포함 안 시키고, 대단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고, 북한을 위한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중에 이제 문창선 선교사님 얘기하시겠지만은 이주민들의 탈북자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나가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이런 이주민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프리덤 비즈니스. 제가 비디오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프리덤 비즈니스는 특히 근대의 노예제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신매매를 통해 가지고 특히 그 성매매를 통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 구출해 내고 그 사람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총체적인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둔 프리덤 비즈니스들입니다. 그래서 프리덤 비즈니스의 예를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크로닉 포버티, 만성적인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해당되고 아시아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개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중점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SFK MBA는 미셔널 비즈니스 아카데미인데 지역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MBA 부트캠프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이나 웹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고, e-learning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shared accounting service, 회계의 장부를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누는 게 있고,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혹은 개인적인 자문을 통해가지고 돕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SFK MBA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부트캠프 트레이닝은 80시간 훈련시키는 겁니다. 2주 동안 꼬박 훈련시키는 건데, 비즈니스 플랜 컨테스트를 하고요. 1년 한 4번 정도를 합니다. 치앙마이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영어로 이루어지는 세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루어지는 세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트레이너들 갖다 트레이닝 시키는 게 목적이고, UN의 ILO에서 하는 트레이닝 매트리얼을 주로 삼아서 그 다음에 거기 영적인 부분을 가미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아홉 가지 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마켓 리서치하는 것들 포함해서 Start Your Business 하는 거, 그 다음에 Improve, 어떻게 비즈니스를 개선해 나가는가에 있어서 실적으로 코스팅하는 걸 할지, 마케팅하는 걸 할지, 그 인력
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한 이틀 분에 해당되는 분은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신 뭐 아보다 말라카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게 되는 거 선교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뱀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는 것들이 따로 교재로서 이제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키갈리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이고요. 요거는 작년 4월 달에 한국 선교사들 이제 키갈리 루안다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작년 9월 달에 치앙마이에서 훈련 받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작년 5월에 월드 미션 대학에서 훈련 받았던 학생들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선교사들 그 함께 얘기했던 거고요. 넘어가 주세요. 요거는 이제 재작년에 방콕에서 최초로 있었던 이제 MBA 훈련 받았던 분들입니다. 하게 되면 이제 각 미셔널 비즈니스들의 뱀 모델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는 것을 돕게 되는데 뭐 이것만 해도 지금 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근데 첫째는 목적이 분명해야지 되고요. 그렇죠? 왜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 그 다음에 이제 product and program 그 다음에 이제 process 어떻게 process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익성을 내는 모델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P가 두 개가 더 돼야지 됩니다. 하나는 place 어디가 살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urse 어떤 자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갖다가 이거는 이제 루안다에 있으면서 썼던 모델입니다. 모델의 예를 그냥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니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죠. 개인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니드를 갖다 어세스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비전, 미션, 그 다음에 코어 밸류를 만들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DNA를 갖다 만들게 되고 그 DNA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도를 짜는 겁니다. 쭉쭉 뽑아주세요.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 오퍼레이션 서포트, IT 서포트, 이거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모델을 낳아서 그 사람들 이제 아웃리치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 서비스와 클라이언트를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또 상품을 가지고 서비스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섬기는 과정 속에서 모델이 이제 수익이 발생되죠. 그렇죠? 수익이 발생되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것을 갖다 이루어 나가게 되고 거기서 회사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자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사 내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임팩트가 생기면서 다시 회사로 드러나가는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나가게 되면서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트리플 바텀 라인이 골이 뭐였냐면은 맥시마이징 그 트랜스포메이션 임팩트와 아웃리치를 갖다가 맥시마이즈 하는데 서스테너빌리티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갖다가 비즈니스가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모델들이 정해지게 되면은 이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또 자기 자신도 비전 같은 것을 제대로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SFK 펀드에 관계되는 거는 물론 우리가 그냥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론과 에퀴티 그런 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이게 이제 우리가 금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소싱에는 마케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뉴욕, LA, 마드리드, 방콕, 서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니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프리덤 비즈니스의 상품과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지역 공동체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데 포커스를 둔 비즈니스의 상품들을 갖다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다음에요. 스카이베이 타일랜드는 지금 마케팅 쪽에 전문을 하면서 그쪽에 지금 비즈니스 타일랜드에 맨 처음에 생긴 본주 카페를 포함해서 3개의 비즈니스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이제 비디오가 안 보여지는데요. 이게 프리덤 비즈니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터치 네이처에 대한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이제 비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자연 비누인데 원래 네팔에서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 인도 남자와 싱가포르 여자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비누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인신매매에서 나온 여자분들 대개 글씨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와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제가 이 회사하고 다른 두 회사 제품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 가서 마켓 테스팅을 일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터치네이처는 인디아 콜커타예요. 그래서 프리덤 비즈니스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필리핀도 그 중에 들어가지만은 캄보디아, 그다음에 네팔, 태국, 그다음에 인도 그 북부 콜카타 지방에 굉장히 이게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인도 쪽에 이런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프리덤 비즈니스는 아닌데 헤세드는 이제 그 회사가 보리소시라고 하는 리테일, 이건 유통 회사를 만들어서 오가닉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선교사들이 만든 제품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품질을 높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파는데 한국에 지금 팜슈가랄지 드라이드 맹고 말린 맹고 같은 프로덕트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수출을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팜슈가 같은 거는 2년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25% 가격을 더 쳐줬어요. 그래서 위생 같은 거 더 다 많이 하게 되고 20명 가족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하니까 개인 소득이 한 80%가 더 증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0가정으로 지금 늘어나가지고 팜슈가 쪽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 매장에 관계되는 얘기가 있고 거기 함께 일하는 우리 이봉래 대표고 저기 최영철 이사가 이제 우리 그 SFK 캄보디아 쪽에 맡아가지고 함께 일하게 됩니다. 예, 프놈펜에서 원래 모나미 전무하다가 저기 은퇴를 했는데 그 Salt and Light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시작하다가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공동사역하는 교육자가 안식년을 가는 바람에 거기 들어가시고 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 모나미 이거 볼펜 팔아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니드가 뭔가, 여기서 나오는 자원이 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나오는 망고가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 망고가 굉장히 맛있는 거를 이 사람들 얘기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실적으로 마켓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 망고가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망고만 파면 부가가치가 안 올라가니까 망고를 말리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말리는 기계를 사다가 만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헤세드라를 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지금 그게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지난달에 한국에 수출해도 된다는 그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제품이 되는데 여기는 정말 맛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그때 그 뉴포트비치 굉장히 하이클래스 하는 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모인 데 가가지고 이거 두 통을 가가지고 틀었어요. 거기 20명 정도가 이제까지 먹어본 망고 중에 제일 맛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트레이더 조나 홀푸스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평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을 통해가지고 그쪽에 니드와 자원을 찾아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키워나가는 거죠. 나이트라이트는 17년 이상을 이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태어나기는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 17년 동안 남편은 이제 목사죠. 그런데 키도 작은데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그 방콕에 가게 되면 나나 그 BTS의 나나 스테이션 에어리아가 주로 홍등가가 많은 데입니다. 아주 집중적인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세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 구출해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를 지금 양육하면서 그 인근 교회에 나가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쪽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의료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커스텀 주얼리 아이템들도 있고 의료 제품에 관계되는 이제 티셔츠 만드는 거랄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시리라이트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카페를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처리하고 여기 사진은 없지만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있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커스텀 주얼리나 이런 아이템들이 전략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가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함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Beautiful Ash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미국 여자 선교사인데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요. 아이템들은 아직 조금 그 퀄리티가 미국에서 팔 수 없는 퀄리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쇼나는 사진이 있을 텐데 예, 쇼나는 힌두죠. 힌두교였고 남편도 힌두였는데 그 남편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이들 남겨놓고 떠났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댄스 바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댄스 바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고 애들한테도 본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중에 생각하던 중에 Beautiful Ashes라고 하는 비즈니스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버는 수익보다 작지만은 그 디그니티, 자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애들한테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Beautiful Ashes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슈퍼바이저 레벨에서 매니저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도 결국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삶아 그 주변에서 모델이 됐어요. 모델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스토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이 비즈니스는 제가 그 프리덤 비즈니스 포럼이 작년에 치앙마이에 있었었는데 제가 컨설팅했던 비즈니스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내와가지고 원격으로서 이제 그 계속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 거기에 오너들이 있는데 창업한 사람들이 지금은 공헌도 안 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식 그 주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바이아웃 하는 지금 거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트레이닝 부트캠프 트레이닝하고 웹 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나이트라이트는 지금 전략적 이제 그 전환을 해나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Earth에요. 여기는 그 지구의 상속자란 표현이죠.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있는데요. 이건 작년 자카르타에서 그 저기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네트워크 오브 에이시아에는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만난 두 사람인데 인도처럼 인도 사람처럼 보이죠.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말레이시아인이고. 그 다음에 중국인의 피를 받은 샤오챙이라는 사시고 그 두 사람이서 이제 해요. 사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화려해 보이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 다음 단계 이런 제품들 많이 맹쿠앙이라고 하는 스크루드 파인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이렇게 가시가 있고 그러는 파인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삶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르고 말르고 말렸다가 다시 염색을 시키고 나서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도 젖지도 않고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거죠. 그런 제품들 만드는데 여기에 사명은 그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한 100명 정도의 그 장인들 아티스트들 갖다가 키워서 그 사람들 커뮤니티를 갖다가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쭉 봐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인베스먼트 뱅커였고요. 와튼에서 공부했고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아주 석학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네들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펀딩 리드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펀딩 리드 얘기하는 거하고 앞으로 그 마케팅 지금 2월 3일부터 뉴욕에 있는 쇼에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지금 뉴욕에 있어서 감당하고 있는 레프레젠테이브가 쇼에서 지금 물건을 지금 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요. 여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미디어 어텐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비디오가 있는데 비디오가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뉴욕 타임즈랄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이미 어텐션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 주시고요. 이거는 하노이 지금 불구자로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요. 이건 프리덤 비즈니스 뉴질랜드의 그 프리셋이라고 굉장히 크게 합니다. 오래됐고요. 20년, 25년 정도 했는데 지금 300명 정도의 직원을 같이 인파워링 시키고 있는 아주 그 이건 프리덤 비즈니스입니다. 그요. 여기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데서 서 있는 데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끝을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관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비즈니스가 성교가 어떻게 같이 돼 나가느냐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런 예가 있고 그런 실제가 있고 그런 것을 바꿔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Life goes on. Whether you choose to move on and take a chance in the unknown or stay behind, locked in the past, thinking of what could have been. 좀 철학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은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왕년회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남아있든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발을 내디딛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든지 그거는 우리 모두의 몫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냥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벌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그냥 주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 총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